며칠이랑 싸움 날 뻔. 난 아내에게 물었다.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어?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. 그래? 그럼 부엌에 가보는 건 어때?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여보! 저 2만 원짜리 맥주 한 번 사자.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무시하고 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다. 여보, 그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내가 맥주를 마시면 다시 더 예뻐 보일 거야.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아내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이리저리 보더니 말했다.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너무 늙고 뚱뚱해 보인다. 속상해. 당신 나한테 좋은 소리 좀 해줄 수 있어?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? 그렇게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다. 네가 그냥 네 속상해 때 노래하자. 나 맞춰줄게. 나 뭐 할래? 나는 브라질. 아 그런 거